근데 요번에 지금 그 뭐 어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생각은 뭐 가슴이 아프다는 식으로 예.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우리는 일본의 총리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거지 기시다 개인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건 그렇죠. 개인 발언이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 개인이 뭐 한 거고 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게 사죄, 반성과 사죄인데 그렇죠. 예. 반성과 사죄가 아니고 안 됐다. 딱하다, 야.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해자 입장이네 완전히. 아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가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기자가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그 강제징용자들을 네. 얘기한 거냐 그랬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누군지가 없어. 그냥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강제징용자라고 하면 그분들이 왜 고통을 당했나? 강압에서 끌고 가서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 노동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기들이 했는데 자기들이 빠진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사과와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반발짝도 나가지를 못한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뭐 기다리겠다 계속 그러는데 물잔이 앞으로도 계속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작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오염수 방류하는 것도 이것도 제가 볼 땐 꼼수예요. 예. IAEA가 거의 이제 다섯 번이나 보고서를 내가지고 네. 다음 달에 이제 최종 보고서 나오는데 네. 이제 방류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틀 동안 우리 시찰단이 가가지고 점검단이 아니에요. 검증단이 아니라 검증단이면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야, 이거 방사능 아직 있네. 이걸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구경만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명분만 얻으려는 거죠. 오히려 방류를 한국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한국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 저 윤석열은 그것이 과학적 검증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다음 날 경제산업상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아니잖아요. 아니래. 그 검증하지 마. 왔다 가. 아니 저 IAEA에서 수년간 이게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지금 일본의 그런 검증이나 그런 절차가 올바르게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다섯 번이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틀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뭘 어떻게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시료라도 가져와서 우리가 한국에 가서 검사해 보겠다든지 네.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닌다면 차라리 안 가는 이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왜냐면은 방류를 해야 되니까. 박수를 받으면서 방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러리 쓰지 않으려면은, 미진한 시찰 같으면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겠죠, 뭐. 예, 뭐 갈 거 가겠죠. 정부가 보내는데 뭐.